김치만큼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, 바로 인삼이 부활하고 있습니다. 소비가 계속 줄면서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었는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K-푸드 인기에 덩달아 K-인삼에까지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. 인천공항 한 면세점 3분기 1등 매출을 이 인삼이 차지했을 정도입니다.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눈으로 덮인 경기 이천시의 한 농촌. 동북쪽 하늘을 향한 차양막과 통풍이 되는 검은 천이 인삼 받침을 짐작케 합니다. 6년근으로 키우는 삼들이 두 번째 겨울을 맞아 흙 속 볏짚을 덮고 겨울잠을 자는 중입니다. 동면 상황이고 내년 3월, 4월 사이에 이제 다시 올라오죠.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. 이 같은 인삼밭에서 재배되는 인삼은 이제 K-인삼, K-진생, K-홍삼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. 인삼의 종주국답게 외국인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. 他们也会委托我来买，之前我没有吃，他们也会委托来买这个正官庄红参的。 然后补气血，皮肤也好，然后精神也好。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면세점 인삼류 매출은 작년보다 7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3분기 인천공항의 한 면세점 매출 1위도 인삼류였습니다.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행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70% 증가. K-인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5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중소업체도 등장했습니다.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홍콩, 그다음에 미국 일부 이렇게 지금 그 K-팝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홍삼이 몸에 좋다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져 가지고 경기 침체 속 트렌드 변화와 젊은 층의 외면 등 내수 부진으로 인삼 가격은 매년 곤두박질 치는 상황. 하지만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수출에서 부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